다들 으쌰으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바로의 루카스라고 합니다. 얼마 전에 꼬마돌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습니다. 그 운동하는데 요즘 최근에 너는 해봤자 꼬마돌이라고 라고 하시길래 브라이언님이요. 이준님도 동감하시더라고요. 다들 으쌰으쌰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있잖아요. 근데 저희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넘어서라도 저희를 가르치려 들고 그런 점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. 첫인상이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무관심했습니다. 한 두 달 동안은 말을 거의 안 해서 팀장님 밑에 그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죠. 지금은 이보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. 정말 앞에서는 되게 무뚝뚝하시고 그러신데 뒤에서 진짜 제 어머니보다 더 잘 챙길 정도로 상당합니다. 밤에 연락도 가끔 오고 수면제예요, 수면제. 잠 잘 안 목소리 좋으십니다. 팀장님 분들은 자기 하시는 일 그 이상으로 하려면 플러스 알파 같은 일이잖아요. 저희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. 근데 이드님은 저희를 이렇게 챙겨주시고 밥도 맛있는 거 먹여주시고 사주시고 그렇습니다. 이드님의 전용 서포터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. 다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살짝 도와주는 거죠. 이드님을 항상 물어봅니다. 가서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 그렇게 물어보거나 뭐 도와드릴 일 있으세요? 이렇게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야 실력도 늘고 이드님도 잘 가르쳐 주시고 좋아하십니다. 에피소드가 되게 많은데 굳이 꼽자면 전시회 나갔을 때 안나님과 함께 혹시 나선안 아세요? 나선안도 만들면서 놀고 한 번은 본부장님과 이제 외근을 나갔는데 제가 자동차 버튼을 잘못 눌러서 본부장님 30분 동안 밖에서 떨게 했던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. 가장 힘들었던 점은 지금도 살짝 느끼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에 비해서 제 능력이나 업무 능력이나 체력적으로나 따라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. 가장 뿌듯했던 점은 조금이지만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? 이든님 솔직히 저도 제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저를 이끌어 주시고 모르는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말 못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주는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바로의 장점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점. 성장 곡선을 자기가 능력껏 가파르게 하고 싶으면 가파르게 완만하게 하고 싶으면 완만하게 투자하는 만큼 돌아올 수 있는 게 바로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. 모든 방면으로. 바로의 단점은 지금 처리해야 하는 업무들은 많은데 아무래도 인원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는 힘이 들지만 막상 다 처리하고 나면 뿌듯한 그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걸 해냈다니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. 양이 많을 뿐 익숙해지면 금방금방 처리하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. 바로 일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추억은 전시회를 갈 때 호텔에서 자게 됐는데 3일 동안 호텔방에서 지낸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. 14층 1인 1실 네 각방입니다. 조식 제공 가능 그리고 헬스장까지 있는 최고급 호텔이었어요. 헬스장 갔어요? 안 갔어요. 조식 드셨어요? 안 먹었어요. 잤어요. 간식을 되게 잘 챙겨준다. 저는 4층에서 근무를 하는데 업무적으로 5층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저도 그렇고 근데 갔다 오면 항상 손에 간식을 주렁주렁 달고 와서 이렇게 나눠주는 어떤지 자꾸 아침에 채워놓은 게 없더라고요. 네, 4층에는 간식이 없어요. 저희 그래서 서랍에 살짝 모아두는 다람쥐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. 5년 뒤에 제 모습은 사투리를 조금 줄여진 나 자신? 회사에서 루카스님 멋져요, 루카스님 일 잘하시네요 소리 듣기. 네. Bring AI right on. 바로. Bring AI right on. 바로. 5년 뒤에도 이 회사에 계실 건가요? 네.
일단 아침에 와서 일단 커피를 한 대. 부사수 두 명이 있는데요. 한 명은 저랑 한 달 차이 나는 이제 안나님. 그리고 한 명은 저번 주에 입사한 습관님. 정말 귀엽죠. 주업무는 루카스 혼나면 대신 혼나기. 이스카 부사수 분이 저랑 닮고 싶다고 해가지고 루카스 카스카 그렇습니다. 스카입니다.